이번 시간에 플롯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뭐 설명드리기 전에 예제를 먼저 보시죠. 자, 첫 번째 예제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자, 단락이 두 개가 있죠. 문제는 이렇다로 시작하는 단락과 한때 이땅 위엔으로 시작되는 단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락과 단락 사이에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는 예, 오른쪽에 붙어 있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 한때 이땅 위에는 컴퓨터 학원, 구경수 학원만큼 있었에서 다가 줄바꿈이 됐죠. 지금 왼쪽에 있는 이두 번째 단락에 들어있는 텍스트가 이미지를 피해가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바로 이것이 플롯 효과입니다. 자, 예제를 같이 한번 보시면 불필요한 코드가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p 태그가 나옵니다. p 태그는 단락에 대한 태그죠. 그리고 클래스명으로 ADDER가 적혀 있습니다. ADDER는 위쪽에서 CSS로 보도 값이 4픽셀에 그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IMG 태그가 나오는데요. 이 IMG 태그는 바로 이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로고가 찍혀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로고에는 클래스명이 있는데 클래스명으로 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미라는 클래스를 위쪽에서 어떻게 쓰고 있나요? 예, 플롯의 write라고 속성을 지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img 태그가 예, plot이라는 속성을 갖게 된 겁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보고요. 다시 p 태그가 나오는데요. 이 p 태그의 클래스명으로 ADDER를 지정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ADDER는 예, 테두리가 녹색인 border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p 태그와 두 번째 p 태그가 이렇게 있고 그 중간에 img 태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img 태그에다가 plot을 지정하게 되면 요렇게 레이아웃이 표시가 되는데, 만약에 제가 플롯이 없다고 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미지는 블록 레벨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한 라인에 하나의 엘리먼트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p 태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p 태그는 이렇게 하나가 표시가 되고 있고, img 태그도 한 라인에 이미지 하나가 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p 태그도 마찬가지죠. 이 상태에서, 제가 플롯 값을 지정하게 되면, 자, 첫 번째 p 태그는, 예, 아직, p 태그는 img 태그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원래 표시되어야 되는 대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img 태그가 플롯 속성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plot 속성으로 write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img 태그는 오른쪽에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p 태그가 나오는데, 이 p 태그는 그 위에 있는 img 태그가 플롯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img 태그의 위치를 무시하고 img 태그와 같이 같은 라인에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요소 중에 텍스트와 같은 요소들은 이 이미지 태그를 피해서 흘러가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플롯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라이트인데, 라이트는 오른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저거를 왼쪽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레프트로. 그럼 이렇게 됩니다. 왼쪽으로 붙었죠. 예. 이게 바로 플롯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원래 플롯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편집 디자인 같은 것들을 할 때, 책 같은 데 들어가는 것들이요. 그럼 편집 디자인을 할 때, 사파 같은 것들을 삽입을 하죠. 그때 사파를 삽입하면 왼쪽이나 오른쪽에 삽입이 되고, 나머지 여백 부분으로 텍스트가 흘러가도록 편집을 하는데, 바로 그런 용도를 위해서 고안된 것이 바로 플롯입니다. 아시겠죠? 이번엔 플롯을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만드는 예제를 살펴볼게요. 플롯은 그 레이아웃이라는 뭐냐면 어떤 웹페이지나 어떤 문서 같은 것이 있으면 정보의 성격에 따라서 화면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죠. 이를테면 이 생활 코딩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왼쪽은 챕터고 오른쪽은 컨텐츠인데 이두 가지의 사이에 구분되어 있는 이렇게 구획들이 나눠져 있죠. 바로 이러한 구분을 하는 행위를 예,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예제를 제가 붙여넣기를 해서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예제에서 레이아웃은 붉은색 박스는 왼쪽, 그리고 녹색 박스는 오른쪽에 있고, 그리고 푸터가 있는데, 이 푸터는 내비게이션과 콘텐츠 중에 높이가 더 높은 것 이후에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의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코딩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바디 밑에 div 엘리먼트가 있는데 이 div 엘리먼트는 클래스명이 래퍼입니다.
래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그런 클래스고요. div이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div 엘리먼트가 또 나오는데 이 엘리먼트는 클래스명이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클래스는 위쪽에서 내비게이션이라는 셀렉터로 플롯이 레프트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플롯이 레프트이기 때문에 왼쪽에 붙은 겁니다. 그리고 폭이 100픽셀로 지정이 되어 있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붉은색이고 컬러가 흰색이라서 폰트가 흰색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엘리먼트는 div 엘리먼트인데 이 엘리먼트의 클래스는 컨텐트예요. 그리고 컨텐트는 위쪽에서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플롯이 라이트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먼트는 예, 플롯이 라이트로 지정이 되어서 오른쪽에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스가 300픽셀이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그린이고 컬러가 폰트 컬러가 흰색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보시죠. 뭘 보냐면 여기 있는 div 엘리먼트 그 래퍼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있는데요. 보시면 내비게이션이란 클래스와 컨텐트라는 클래스 두 가지를 다 감싸고 있는 엘리먼트예요. 예, 그게 래퍼고요. 이 래퍼라는 클래스에는 현재 폭이 400픽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래퍼를 지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죠. 이렇게 중간이 떨어지게 되죠. 즉 왼쪽에 있는 요 붉은색 박스는 100픽셀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예, 300픽셀인데 100픽셀과 내비게이션은 왼쪽에 붙고 컨텐츠는 오른쪽에 붙기 때문에 이두 개의 엘리먼트를 감싸주는 더큰 엘리먼트가 존재하지 않으면 두 개의 엘리먼트는 예, 이 엘리먼트들이 위치하고 있는 부모, 그러니까 바디죠. 바디의 크기만큼 벌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여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래퍼라는 걸 둬서 래퍼에다가 정확하게 그 폭의 값을 이 넓이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중간에 생기는 여백이 없어지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실험을 좀 해볼까요? 여기 내비게이션이 100픽셀이고 컨텐츠가 300픽셀인데 만약 컨텐츠에다가 301픽셀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예, 왜 그럴까요? 예, 요첫 번째 엘리먼트 붉은색은 100픽셀, 녹색은 301픽셀이면 401픽셀이죠. 그리고 두개 엘리먼트를 감싸는 래퍼라는 클래스는 폭이 400픽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래퍼 안쪽에 있는 두 개의 자식 엘리먼트를 합치면 401픽셀이기 때문에 넘치죠. 그렇게 되면 두 엘리먼트 중에 뒤쪽에 나오는 게 줄바꿈이 되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그 간격이 어긋나게 됩니다. 자, 간격이 어긋난다는 표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컨텐츠 부분을 301픽셀에서 400픽셀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군요. 자, 350픽셀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데 어긋난 길이가 50픽셀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플롯을 지정했을 때는 그 플롯으로 지정된 그 엘리먼트들이 속해 있는 부모 엘리먼트의 폭 안에 있을 때에만 나란하게 수평으로 배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폭을 넘어서게 되면 줄바꿈이 자동으로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거는 여기는 이 푸터 부분인데요. 한번 보죠. 마지막으로 나오는 엘리먼트에 보면 클래스명이 푸터라는 엘리먼트가 따로 옵니다. 컨텐츠는 푸터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엘리먼트가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처리를 해줘야 돼요. 어떤 처리를 해줬냐? 이 푸터 엘리먼트는 클리어를 보스라고 하는 값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값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내비게이션 뒤에 푸터가 따라오죠. 그리고 컨텐츠는 푸터를 오버랩 시켜서 푸터가 가려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솔루션이 아니죠. 그래서 보스라는 값을 주게 되면 앞서서 어떤 엘리먼트가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요 내비게이션 엘리먼트나 컨텐츠 엘리먼트가 플롯 값이 지정이 되어 있을 때그 뒤에 따라오는 엘리먼트에 이 클리어라고 하는 속성을 주게 되면 그위
그 전에 있었던 엘리먼트들의 플롯 값을 무시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스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제가 다른 값으로 바꿔볼게요. left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화가 없죠. 근데 이거를 right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스로 하면 또 이렇게 돼요. 자, 좀 헷갈리시죠? left로 한 다음에 제가 여기에 있는 요 내비게이션 클래스 있죠? 이 클래스에다가 높이 값을 한번 줘볼게요. 그래서 이 붉은색 영역이 이 녹색 영역보다 더 길게 만들어 볼 거예요. 500픽셀이라고 주면 될까요? 그럼 이렇게 되죠. 너무 화면을 넘어서 버리네요. 자, 400픽셀만 하시죠. 300.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푸터의 클리어를 레프트로 주니까, 예, 이 내비게이션 이 붉은색 부분이 왼쪽 플러스로 플러스의 속성으로 레프트가 지정이 되어 있죠. 레프트가 지정되어 있는 엘리먼트가 끝나는 지점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클리어가. 그리고 만약에 클리어 값을 라이트로 주게 되면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컨텐츠 부분의 높이를 이 내비게이션에 있는 300픽셀의 높이를 없애버리면 자연스럽게 푸터가 컨텐츠가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보스를 하게 되면 이 이전에 나오는 엘리먼트 중에 뭐가 됐건 간에 길이가 더 긴 엘리먼트가 끝나는 지점에 그 엘리먼트가 표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클리어의 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플롯의 활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요 예제는 이런 겁니다. 자, 카피해서 예제를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여기 한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처음에 크게 나오고 때 이 땅 위에는 컴퓨터 학원이 국영수학원만큼 있었다. 지금은 이 수요가 대학이나 직업학원으로 단일화되었다 라고 나오죠. 요거 이미지랑 똑같은 예제예요. 요걸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여기 예제를 보시면 요 텍스트들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텍스트, 한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div 엘리먼트로 감싸고 거기다가 first라는 클래스를 줬어요. 그리고 first라는 클래스에다가 플롯 값으로 left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 한이라고 하는 요 텍스트가 한이 왼쪽으로 플롯되면서 나머지 때 이 땅 위에는 컴퓨터 학원이 국영성만큼 있었다와 같은 텍스트들이 이 한이라는 텍스트를 피해서 흘러가도록 되는 거죠. 그리고 폰트의 사이즈를 30픽셀로 줬기 때문에 한이 예 지금 이 텍스트 기준으로 했을 때 두 줄에 걸쳐서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걸 60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